자, 개념성 66페이지 함수의 극한 보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수열의 극한은 어떤 형태 있냐 그러면 옆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수열이 an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극한은 an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n이 무한대번째 순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자리가 순서입니다. 수열이 있긴 한데 그것이 굉장히 순서가 저 뒤에 있는 놈은 어떻게 변할까가 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n이 항상 무한대만 따졌죠. 0으로 가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원이 함수의 극한으로 바뀌면서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그 다가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사각박산을 먼저 한번 볼까요? AX가 A로 간답니다. 무한대가 아니죠. 무한대 갈 수도 있습니다. A라는 특정 숫자로 갈 수도 있고요. 그 특정 숫자가 0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0을 좀 많이 풀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값으로 X가 다가간다면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fx라는 함수값은 y 이야기입니다. y는 어디로 다가가느냐지 도착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게 극한인 거잖아. 그래서 a가 x의 위쪽에서 다가간다면 함수값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그래프가 알려주겠죠.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거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는 사실에서 a에 완전히 도착했어요. x가 a가 될 거예요. 소리는 아닌 거잖아. 다가가는 거지. 그렇다면 이 점들도 다가가는 거지 도착은 안 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다가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다가가는 값을 보니까 함수값도 존재하니까요. 아마도 현재로서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면 그 함수값은 현재 여기 l이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l로 다가가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가나요?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수열이 마지막에 어디로 다가가나요? 수열의 극한. 함수는 무한대 개념이 아니라 그냥 특정 지점을 콕 찍어서 a가 2다. x가 2로 다가가면 함수너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제를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생각해보니까 고 2, 3을 넣어드렸어요. 학교에서. 아니, 학원에서. 학원에서. 3월까지 아니고, 학원. 함수극한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fx가 x 더하기 1일 때, 두 번째는 gx가 이런 식일 때입니다. x분의 1이 분모고요. x제곱 빼기 1이 분자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약분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gx를 보는 순간 뭐를? 일단 x에다가 1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약분이 되든 말든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은 정의에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위에 fx로 다시 가보면요,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직선이고요, 1,2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gx를 그려보려고 하니까 약분을 하면 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정의역에서 애초에 함수에서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을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림을 gx가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1이 아니라면 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가 1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다 똑같은데 여기가 뻥 비어있는 이런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g1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염두에 두고요. 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갑니다. 위아래 어느 쪽이든 fx는 얼마일까요? x가 1로 다가간대요.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눈으로 보니까 2로 다가가고 있죠. 마침 F1도 2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GX 볼까요? G의 1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1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한을 배우고 있죠.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면 GX 너는 어떻게 될까? 함수값이 어디로 다가가나요? 1로 다가가니까 땅땅땅 2로 다가가고 있죠. 2가 되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2는 0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가가는 값은 2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가 어디로 다가가니?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 대한 간단한 예가 들어있는데요. 꼭 다가가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냥 도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수함수 y는 c라는 이런 상수함수에서 보면 x가 다가가든 a에 도착을 하든 위에서 다가가든 항상 c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함수값도 c고요. 그냥 극한값도 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실적인 문제로 개념 문제란 그 다음 개념 17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렴, 발산을 수열 극한에서 보았는데요. 함수에서는 n이 무한대 가는 게 아닌데도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fx 그림이 나와 있어요. fx에 대한 예시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볼 때 x가 a로 위쪽에서 다가와도요. 함수는 어떻게 변하느냐,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무한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각박스에서 보니까 x가 a로 다가갈 때 그 함수는 무한대로 갈 것이다를 우리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x가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다가가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음은 무한대로 간다. x가 a로 쭉 다가가니까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x가 a로 다가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또 표현을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요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공통점이 뭐다? 발산한다 라고. 그래서 함수 극한에서 가장 일반적인 발산에 대한 형태. 자, 수식은 아래쪽에 개념 어프로치에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 발산하는 거. 그래서 6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일반적인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표유형 21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거는 그냥 발산한다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극한을 조사해보자. 마이너스 2로 간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x-3에 x+에 2가 되겠죠. 그런데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 전체 함수는 예를 들어서 fx라고 한다면 fx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안 되죠.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약분을 하고 나서 x-3만 남을 테니까 만약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만 아니라면 약분하고 나서 fx를 x-3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구멍이 뻥 나 있는 형태겠죠. 아래쪽에 그림이 있고요.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x-3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다. 극한을 조사하세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다가간다면 마이너스 2로 다가간다면
여기 비어있는 근처로 다가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마이너스 5로 다가감을 그래프에서 또는 식에서 알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식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x제곱분의 1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겁니다. x제곱분의 1은 제곱 덕분에 음수 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할 수가 없죠. 0은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x에다 굉장히 작은 거 10분의 1 대입해 볼까요? 제곱하면 100분의 1의 본분수가 되니까 100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제곱이라서 좌우대칭이고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한대로 다가가는 이런 그래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니까 x 대신에 x-1이 들어있고 상수 1이 달린 거 보면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땡겨버린 것 같아요. 결론 1,1로 평행이동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이 어떤 형태로 1,2로 평행이동이 된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x가 1로 다가가면 이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림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1로 다가가니까 무한대 가고 있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개념 파트니까요. 자, 개념 18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항상 a로만 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함수 극한은 좀 다양합니다. x가 오른쪽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 무한히 커지는데 x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우리는 이럴 때 기호로서 리미트 fx는 알파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산할 때 좀 조심할 게 있어서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표현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베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19번.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방금 앞에서는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형태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발산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x제곱이나 마이너스 x제곱을 예를 들고 있죠.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x가 무한히 커진다면 fx는 어떻게 될까? 무한대로 간다. 자, x제곱 오른쪽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x가 어디로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무한대로. 그럼 fx 값도 이런 점들이 계속 올라가겠죠. y 값이. x가 왼쪽으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함수 값은 어디로? 위로 한없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x제곱을 보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될 수도 있죠. 지금 본 그림에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열심히 도망을 가도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x가 오른쪽으로 열심히 도망가면 함수값은 아래로 가죠. 그래서 x가 무한대를 갈 때 마이너스 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왼쪽으로 열심히 도망을 갈 때 뭐 마이너스 무한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나 수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성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수열극한은 달려가는 리미트 밑에는 고정이죠. n은 무한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수열극한은 0도 되고 a도 되고 무한대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네요. 다양하네요. 도착지점은 비슷합니다. 숫자가 되는 수렴하는 상태이거나 무한대이거나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진동도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함수극한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열 극한에서 n 대신에 x 적어버리면 함수 극한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를 간다가 x가 무한대 간다라고 바꿔버리면 되겠죠. 수열 극한은 함수 극한의 한 일부 수식적 개념에서 보면 일부분이 돼요. 그래서 수열 극한을 완벽하게 안다면 함수 극한이 한 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왜? 무한대 간다가 어느 정도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나 0으로 가거나 아니면 특정 A로 가는 경우만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대표형 23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효선이는 수열 극한이 완벽하기 때문에 3분의 1은 확실히 안 배웠잖아요. 수열 극한 안 배웠다고? 수열 극한을 안 배웠다고? 응? 무슨 소리야? 지나는 거 아니에요? 자, 대표형 24번 보겠습니다. 극한 조사해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수식으로 뭘 정리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x가 무한대를 간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함수니까 그림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른쪽 아래 그림이 조금 보입니다. x가 열심히 달려가면 함수가 어디로 가겠다?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건 별 고민 없이 무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열 극한에서 본 거랑 비슷하네요. x가 무한대 간답니다. 그럼 얘가 무한대를 간다라는 것은 분모가 엄청 커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분모는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로 달려갈 테고 분자는 고정된 숫자니까 전체적으로는 0으로 다가갈 형태일 것 같습니다. 맞나요? 중요한 게 3번인데 앞으로 수열 극한은 없었던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뭐야 이건?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봐도 되지만 대부분 지 안에서 푸는 게 좀 낫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제안하지 않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왼쪽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 풀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3번에 대해서는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x 대신에 뭐라고 바꿀까? 뭐 t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x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달려간다. 이것은 t가 플러스 무한대로 달려가요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수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limit t는 무한대를 가는데 그냥 마이너스 x 대신에 t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의 2 더하기 t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 안 그리고 생각해 볼까요? t가 무한대 가면 2 더하기 t도 무한대 가겠죠. 루트 무한대도 무한대 가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달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림을 그려도 알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아직은 계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우극한 좌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수열 극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쩌면 제일 큰 차이점이 이걸 수도 있겠네요. 우극한, 말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입니다. 좌극한, 말 그대로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입니다. 우리는 함수 극한이라서 양방향에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구별을 어떻게 할까? x가 a의 플러스라는 말은요, a보다 아주 조금 더 큰 부분에서 a로 가요. 이렇게 봅시다. 그렇다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x의 움직임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limit x가 a의 플러스 방향에서 a로 다가가요. 이렇게 보자라는 이야기고 왼쪽에서 다가가는 부분을 limit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가요. 지금 고3 수능 이전 학생들은 요 뒤에 0이 달렸죠. 몇 년 전에는 이 표현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딱 통일이 됐고. 자, 그래서 x가 a 플러스 플러스 뭐지? 부호? 그게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a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플러스가 돼요. 저 왼쪽에 있는 음수인 경우는 어떨까? 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요 부분이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의 요쪽에서 다가가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5로 가긴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요. 자, 그러면 요쪽에서 다가가는,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5로 가긴 가요? 왼쪽에서 다가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사이 5가 찡겨있네. 뭐지? 이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 좌극 한번 볼까요? a 마이너스가 있네요. a의 왼쪽에서 다가간다라는 이야기고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x가 a의 마이너스로 갈 때, 그 다음 우극한 a가 a의 플러스로 갈 때 어떤 수렴값이 되더라 라는 형태가 된다. 우극한 좌극한이죠.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저 아래쪽 개념 어프로치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에서 그림을 쳐다보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 1 기준입니다. 1로 다가갈 때 함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여기, 여기 막 다가가고 있죠?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너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fx 너는 어디로 다가가니 보니까 2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너 1로 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니까 왼쪽에서는 이런 지금 움직임으로 막 다가가고 있죠. 그래프로 볼 때 1로 다가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치면 우극한은 얼마인가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우극한은 2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좌극한은 얼마인가요? 하면 1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어떤 그림에서는 또 무한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연습으로 개념 체크 바로 한번 보고 갑시다. 바로 아래 있으니까요. 함수 fx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fx 0으로 다가가는데요. 0 플러스 함수 그림 색칠해 볼까요? 다가가는 값이죠. 도착 지점은 비어 있습니다만 다가가는 값은 어디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2번 0 마이너스 0으로 가긴 가는데요. 왼쪽에서 다가간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왼쪽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가요. 우극한입니다. 0. 0이 되고요. 1의 왼쪽 0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좌극한, 우극한 개념입니다. 발로 쳤습니다. 우리 방금 앞 페이지에서 뭘 보았냐면 좌극한 정의와 우극한 정의를 보았죠. 그럼 다가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은 무한대가 되든 뭐가 되든 다가가는 값이 존재하나 봐요. 그래서 어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L이다. 같다라는 의미겠죠? 같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각박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X가 A로 가는 FX가 L이다. 이 말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로. 그 말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죠. 함수값은 말이 없어요. 비어 있어도 됩니다. 그럼 다시 아까 처음에 봤었던 gx였죠? 앞에서 제일 처음에 예를 든 것이 x-1에 x-1에서 1이 비어있는 직선이었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 gx는 함수값이 없죠. 극한은 어떨까요? x가 1로 다가가는 우극한이면 다가가는 값은
2로 다가가죠. 네. 왼쪽에서 다가가면 왼쪽에서 다가가도 2로 다가가죠. 좌극한 우극한 2고요. 좌극한이 2가 되잖아. 함수값이 없는데.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함수값이 없어도 상관없죠. 왜?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 다가가는 우극한과 왼쪽 다가가는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비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없을까? 대표적인 형태는 뭘까요? 아까 보았다. 끊어져 있는 형태죠. 중간에 한 점만 빈 거는 괜찮아. 완전히 끊어지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도착 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극한이 존재 안 합니다. 또는 무한대되는 형태를 생각해 볼까요? 어? 여기로 가도 플러스 무한대고 여기로 가도 플러스 무한대 같지 않을까? 근데 무한대는 같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발산하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어쩌면 그거일 것 같아요. 연속 가기 전까지는 구멍나도 함수값이 없어도 왼쪽 오른쪽 다가가는 값이 같으면 극한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일이시네요. 아버지. 그러면 일단 오늘은 좌극우극의 존재 73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